숙소 생활해? 응. 다 같이 살아. 3년째 사는 거잖아. 맞아. 그치. 그러면 숙소 생활 하다 보면 다툴 때도 있지 않아? 근데 이제는 3년을 알고 연습생 때부터 알았으니까 성격을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럴 때 예민하고 얘가 이럴 때 짜증이 날 거고 이런 걸 다 이해하니까 서로. 아니야, 지효야 걸렸어. 왜냐면 다른 애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너가 막았어 애들이 지금. 애들이 진짜 싸운 얘기를 할까 봐 우리도 3년 때 그랬거든. 이제 인터뷰하면 근데 슈퍼주니어는 숙소 살면 싸운 적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퇴기가 네, 저희는 이제 다 알아가지고요. 표준 답변이야. 표준 답변 FM. 대답. 정연이는 약간 리얼로 좀 싸운 적 없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정연이한테 많이 혼난 적은 있어. 어떻게 혼내?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막 제습기 이런 거에 그거 제습기. 막 물 버리라 이래 했는데 나는 뭐 물 넣는 줄 알고 제습기에 그걸 못 써. 그리고 왔는데 아 제습기 물 버렸어 이랬는데 내가 아 물 넣는데 이랬더니 정연이가 갑자기 집어 던지면서 아니 물이 채워 있었는데 그걸 더 채운 거야. 그래서 혼냈지. 어떻게 혼냈어? 그러니까 물 버리라 했는데 마시라 그랬어? 원샷? 마시라 그랬어? 마시라 마시라 오해합니까? 아니 근데 사실 여럿이 살다 보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사실 이게 성격에 따라서 맞아. 나는 채영이 있어. 어? 나? 어. 뭐? 채영이 양치할 때 소리 그만 내줬으면 좋겠어. 아 왜 전동 칫솔 소리네? 아니 전동 칫솔 야 이렇게 하지. 형들 아우 이 소리 얘기하는 거지? 아니 갑자기 숙소에 아저씨가 와 있.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채영이가 돌을. 아 형. 아니 채영아 그거 여 밑에 혀를 손을 대고 혀 닦으면 안 아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구역질이 안 나. 나만 그런가 봐. 내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제가 저러면 화장실에 채영이가 있는 거. 진짜. 유난히 좀 소리가 크지. 스킨 로션 같은 거 바를 때도. 산하는. 아 너 산하가 있냐? 바를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 혼난 적이 있어. 누구한테 혼나? 정연이. 와 정연이한테. 야! 조심해 정연이. 정연이가 군기반장이네. 정연이가 온몸이 다 되면 혼 싹 다 되는구나. 어느 정도야? 이게 하는 게 소리 날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아홉 명이서 씻으려고 하니까 한 화장실이 많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누군 자고 있을 시간에도 그렇는데 우리는 잠도 항상 늘 못 자고. 이특이도 저랬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옆에서 계속 해명하는 정신. 이게 민간의 시스템이야. 팀의 이미지. 사라 이도 얘기했으니까 정인의 얘기도 뱀이랑 팀 줘야지. 정인이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어? 아 유난히 좀 커. 사나가 이 마사지 하는 게 그러니까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게 유난히 큰데 이제 우리는 피곤하다 보니까 예민하잖아.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야 사나야 내가 스킨 발라줘? 상황 극식해서 좋아가지고 이거 대기실 들어가면 또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원래 다이 패턴인데 왜? 정연이가 저런 친구들 결정적일 때 소리를 못 들어 도둑 들어오고 그럴 때 강아지가 도둑들은 그때 또 소량치한다? 지금 다들 정연이만 공격하는데 그럼 정연이도 누구 화살을 지목해서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얘기해줘. 아 나연 언니 그 버릇이 있어. 웃을 때 옆 사람을 계속 어깨를 때려. 진짜 아파. 우리 1회 때인가? 너네 처음 나왔을 때 수근이 형이랑 짝꿍이었는데 웃을 때 수근이 형 계속 때리더라고. 근데 3cm 줄어들었어. 3cm. 키 줄어들었잖아 수근이 형. 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게 습관이 들어가고. 옆에 그 자꾸 그리고 나연이에 대한 또 뭐 있어? 미나. 아
아연 언니가 되게 잠꼬대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깨운 적이 많아. 근데 모모도 예전에 나랑 같이 자다가 옆에서 잠이면서 춤 췄어. 어, 진짜? 어? 진짜? 어, 연습생 때. 아, 맞아. 진짜? 진짜 이렇게 나도 있었고 옆에 있었는데 침대가 막 갑자기 흔들어.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옆에서 막 춤춰. 그거 막 알람 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알람 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누워서 막. 소리에 맞춰. 아, 춤 연습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치. 아니 뭐 무의식으로 춤을 췄다는 거 그렇게 감동적이다. 알람 소리에. 숙소 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야? 야식 먹을 때. 야식. 야식 먹어. 그럼 누가 제일 잘 사? 나는 모모. 어, 모모. 모모가 같이 식당 먹으러 가면 모모가 또 내가 살게! 그냥 큰 손이네. 어, 그래, 모모가 또 너희들끼리 개를 하나 만들어. 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어, 있어. 잠깐, 사나는 개가 무슨 뜻인지 알아? 계좌번호 그 개. 우리끼리 하나 있는 거지, 우리 개. 그 개는 맞지, 개. 그러니까 은혜네 관련되는 개. 글자는 맞아. 개를 어떻게 해? 개를 어떻게 한 명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와, 얘 진짜 똑똑해. 한 사람이 목돈을까지 하는 거야? 그치, 다 같이 써야지. 아니, 걔는 돈이 모이면 한날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한테 일단 목돈을 주는 거야. 어, 그 개돈 탄다라는 거지. 추첨이 아니라 이제 순번을 뽑는 거지. 정해가지고. 그래서 다 모아서 첫 달은 정현이, 두 번째 달 모모 이러다가 그 개주가 갖고 날르면 나머지들은 망하는 거야. 정말 좋은 거 같아. 옛날에 우리 그 집에 갑자기 엄마들 막 집을 떠나 있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네, 지우가 갖고 있는데. 지금 지우가. 지우가 개주야? 개 네, 모임의 대장? 네. 그러니까 지우가 이제 어디 사라지면 나머지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날르는 거야. 그럼 그 돈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지우야, 너는 개인적으로? 언제야? 뭐 임원분들 축의금이나 약간 이럴 때 많이 쓰고 있어. 아니면 숙소 용품 사야 될 때. 얼마씩? 월드스타니까 한 1,000만 원씩 내지. 야, 그런데 한 번이면 코트 반응인데.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다 커? 아니, 개돈은 한 번 낼 때 얼마씩 내? 저번에는 25만 원씩 모았어. 와, 그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 매번 모아, 이렇게. 그래야지 개주 입장에서 한 번. 정현이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야, 오늘 정현이 주인공이야, 오늘? 정현이한테 많이 혼났잖아, 우리가. 근데 이런 정현이를 우리 멤버들이 가장 무서워했을 때가 있거든? 언제였을까? 정답, 술 먹었을 때. 야, 믿었던 너마저. 너무 화가 나서 정현이가 진짜 욕을 했어, 니네들한테. 아니야. 어떻게 욕을 해? 그냥 차라리 욕을 하면 덜 무서울 것 같아. 아, 정답! 욕을 안 하고? 그래서 나연이가 언니잖아. 이렇게 뭐 하다가 아니, 진짜 이런 거를 말을 말자, 말을 말아. 말 안 하는 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이게 우리 한두 명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전 멤버들이 잘못하긴 했던 거. 얘네들이 근데 대체 뭔 잘못을 했어? 너네 잘못 뭐 하냐? 정현이한테 맨날 혼나니. 정현이. 정답. 안무 연습을 해. 그러면 안무를 모두가 안 틀리고 다 맞출 때까지 연습을 하고 다 안 틀리면 집을 가는데. 어, 그런 거 괜찮다. 계속 한 명씩 틀려. 그게 걔야. 아, 그래? 아, 혼자 틀려. 정현이 실수 되게 많이 하면서 나한테 후리 잡고 그러는구나. 정현이는 트와이스 안에 경훈이야. 정현이가 말을 하면서 니네한테 뭐라고 이렇게 혼낼 때는 덜 무서운데 진짜 화나서 입을 딱 닫고 말을 절대 안 할 때 제일 무서워. 이건 맞다. 그거 맞긴 맞아. 경훈이가 이 학교에서 뭘 뭐야? 정답! 나 미아 부장. 정현이가 진짜 깨끗해. 아, 청소도 잘하고. 미아 부장 상관없다. 청소도 잘하고 깨끗해. 근데 너네가 몇 명이 이제 정리를 잘하네. 나연이나 뭐 모모나. 그럼 이제 그때 정현이가 화가 나서 이거엔 정리 안 해. 어? 이 쓰레기를 먹어봐! 먹어보라고!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자, 덜 무서울 것 같아. 정답! 이거 아니야? 어? 밥을 안 먹어! 뭐였지?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고 전화나 문자로 해. 비슷해, 구체적이게 해줘. 음성을 남겨. 그건 아니야. 소리샘으로 연결돼, 정현이한테 전화. 다른 여자가 봐서. 펄스카라고 해서. 존댓말을 써. 너무 화가 나면 저 나연 씨. 소름. 죄송한데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라고요. 왜 자꾸 위에서부터 짜요? 정현이는 말보다는 증거를 남겨. 사진을 찍어서 올려. 맞아. 단체방에. 와. 이게 나랑 똑같아. 근데 이게
미화부장이니까. 정훈이가 미화부장이니까. 아, 미화부장이라도 청소 안 했어. 정현이는 우리가 약간 어질러피거나 그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잖아? 그 현장 사진을 딱 찍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단톡방에 하나를 올려. 그럼 우리가 죄송합니다. 치우겠습니다. 정현이 정현이는 그런 적도 있어. 이렇게 청소 안 한 거를 얘기해주면서 8시까지 거실로 보여. 정현아, 누가 어떻게 써? 아니, 그러면 누가 숙소를 가장 더럽혀? 아니, 뭐 더럽히는 것보다는 외국인 멤버들이 짐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한국인 멤버들은 다 집에 갖고 가는데 외국인 멤버들은 그 자기 짐들을 이제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선물도 있고 그거를 되게 정리를 하고 싶어. 그쵸? 거실에는 그럼 꼭 다 같이 생활하는 모모네! 계속 모모만 쳐다보는 거지. 외국인 멤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정인아, 그거는 정인아, 외국인 멤버 너 얘기하고 있을 때 쯔위가 난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아니야? 쯔위 아니야? 쯔위 아니야? 결국 모모가 정리 안 한다는 거 모모 그래. 아니, 같이 모모는 치워졌어. 그래서 최근에 모모는 치우는 재미가 있어. 모모까지 치워버리는 거야? 모모를 치운다. 모모를 치워. 야, 나가 있어. 재미가 있어. 아, 근데 정현이 진짜 무서울 때가 본인이 맞아. 되게 개인적인 일로 뭔가 화가 스트레스. 나거나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소기를 그렇게 밀어. 근데 엄청 피곤할 때도 갑자기 그 가게 마트용 되게 큰 청소기란 말이에요. 숙소에 있는 큰 청소기 그걸 막 계속 미니까 진짜 무서워요. 그때. 굉장히 바람직해. 나도 굉장히 이거 칭찬해. 아, 훌륭한 청년이야 진짜.